안녕하세요. 크라운 마스터 박정수입니다. 늘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벌면 이뻐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서 남들 보기에도 편안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냥 특별히 얼굴이 이뻐졌겠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겠지. 아까 제가 이제 오면서 봤지만 저는 여기 식구들 그냥 정말로 식구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식구들 저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냥 껴안아주고 같이 서로 그냥 그런 가족 같은 마음이죠, 뭐. 그때 센터 할 때는 마음속에 감정이 치열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망한 오리집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옮겨간대. 거기 이제 가보는 겁니다. 아니죠. 이제 우리 사실 이제 우리 애터미 센터가 망한 오리집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사무실다운 사무실 이제 얻어서 우리가 가는 거죠. 11월. 예. 그 정도 된 거. 여기 사무실이거든요. 여기 2층 지금 상가인데 나왔네요. 여기 2층 사무실. 아, 너무 좋았죠. 거기서 뭐 식당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좀 사무실다운 규모를 갖추니까 좋았고요. 우리 여기 공원도 참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잠깐씩 답답할 때 여기 공원에 와서 많이 앉아 있었고 또 공원에 앉아서 나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남들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앉아서 울고 그랬죠. 그냥 센터 자체도 너무 편하게 저는 운영을 하고요. 아, 그럼요. 처음 이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총무부장이 될 때까지 절대 이 세미나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빠지지 않고요. 총무부장이 되고 난 뒤에 잠깐 제가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총무부장이 되고 난 뒤에는 쉬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꼭 기억에 언제 남는다고 그건 아무래도 뭐 제가 크라운 마스터 승급식 할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첫 번째 석세스는 거의 그냥 이제 참석을 해야 된다 하니까 사실 참석을 했고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크라운 마스터 승급식이었던 것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올순 없고요. 같아요. 정말로 제 마음이 막 들뜰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굉장히 제가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지면서 무언가를 정말 이루어냈구나. 너무 좋았죠. 예, 맞아요. 승차감도 너무 좋고 조용하고 또 중요한 건 속도를 좀 내도 전혀 속도 내는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제일 힘든 게 강의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강의만 안 하면 이 일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굴도 이쁜 것이 돈도 많이 벌어. 그렇죠. 그거는 이제 파트너들 생각하고 그런 거죠. 많은 파트너들이 여기에 올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 것이며 그한분한 분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렵게 사실 모셔오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저분들한테 이제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긴 하는 거죠. 회장님 정말 부럽죠. 아, 정말 저렇게 할수 있는 게 너무 부럽고요. 지금도 회장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들었는데도 지금도 저도 너무 재미있고 회장님 막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또 감동이고 그러는 것이 정말 익산 뒷골목에서 우리 당집 아줌마야, 저 아줌마가. 이제 다 왔는데요. 두 군데인데 지금 나눴어요. 응? 이 건물 전체잖아요. 여기가 다 비었는데 이게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였고 근데 분위기가 전혀 안 나네. 그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뭐 그건 너무 사실 간단한 저는 그때 상황에서 결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좋은 제품 싸게 파니까 해도 된다.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반드시
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한테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애터미는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제품을 싸니까 나도 쓰고 다른 사람한테도 쓰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제일로 제가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엄마라는 뿌듯함. 그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생일 또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기대하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나. 사실 진짜로 이거는 뭐 제가 이걸 상업성 멘트가 아니라요. 얼굴 피부 좋아지는 거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요. 신경 써서 매일 그 우리 이브닝 세트만 잘해도 저 사람이 애터미화가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거의 그분이 성공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애터미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건 사실 세미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세미나에 와서 정말 오너가 직접 강의하는 그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생각했던 네트워크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그런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애터미 문화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그게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정말 내가 성공을 해보겠다고 하면 이 시스템 애터미 문화에 함께 합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업 하시면서 그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여기 계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할지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었어요. 그 말이 내가 뭉클하고 정말 뿌듯하고 정말 그 말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이제 하면서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되어버렸고요. 또 지금도 제가 막 본무대에서 큰 강의는 잘 못하지만 제가 이쁜 관계로 강의를 조금 못합니다. 내가 센터에 가서 강의하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금도 내가 찾아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괜히 말하면서 또 내가 뭉클해지네.